바로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레이어 탭을 눌러줍니다. 효과를 넣고 싶은 모델링이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색깔을 변경해줘요. 모두 칠하기와 강제로 모두 칠하기가 있는데요. 강제로 모두 칠하기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 볼터치도 같이 만들어주고, 다음 눈도 만들어 볼게요. 머테리얼에서 질감들을 표현해 주실 수 있는데요. 색감을 체크해 주고, 하늘색으로 픽. 강제로 모두 칠하기 눌러줍니다. 왼쪽에도 바로 적용을 넣어줬어요. 빛을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비치는 스팟라이트를 켜볼게요. 두개 정도 스팟을 올릴 거라서 약간 위로 올려서 위치해줍니다. 방향 키가 있으니까 색깔별로 누르시면서 각 방향으로 이동해줍니다. 중심에서 길게 화살표가 뻗어나와 있는 연두색 선이 보이실 건데요. 그걸 눌러서 강하게 비치는 정도를 표현해줘요. 살짝 강도가 강하게 되어 있어서 강도를 조금 줄여주고요. 동그란 원 부분에 보이는 이 오렌지색 원을 눌러주면서 빛의 넓이를 조절해줍니다. 중앙 빛에서 나오는 중앙색 원이랑 하늘색 원이 있죠? 이두 가지를 눌러가면서 이 빛의 비치는 정도를 표현해줍니다. 다음 빛을 바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시나모롤로 빛을 비춰줘요. 각 방향에 점들이 있으니까 점을 클릭해서 땡겨주면 됩니다. 빛을 여러 개로 비춰줘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두개 정도는 넣어줍니다. 왼쪽 위에 있는 레이어 탭 눌러주고 포인트 빛을 클릭해줍니다. 손에 하트를 잡고 있는 하트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걸 표현할 거예요. 손 가까이 위치를 해주고요. 살짝 강한 것 같으니까 강도를 줄여줄게요. 쭉 줄여주고, 이제 얼굴이 간신히 보이죠? 머테리얼에 더하기를 클릭해주고, 불투명도와 반사율을 최대로 올려줍니다. 투명한 하트 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반짝반짝 되도록 올려주고요. 다시 색상을 넣어볼게요. 오른쪽 위에 페인트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에서 색상을 골라줍니다. 이번에도 모드 칠하기를 눌러주고요. 색감이 이제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위치를 조정해 볼게요. 마치 이 하트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원을 움직여줍니다. 약간 푸른빛을 돌게 만들어 볼게요. 알맞은 색상을 조절해주고, 요리조리 보면서 완성합니다.
배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림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눌러서 색깔을 변경해줘요. 빛이 잘 보이게끔 파란색 배경으로 선택했어요.